아, 홋카이도와 굉장히 조용했어요. 굉장히 조용했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보쿠노 나와바리 오사카 또이 도톤보리를 항상 자주 갔었는데, 이 홋카이도 그리고 삿포로는 굉장히 조용했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이 홋카이도가 그 유키가 엄청 내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막 이만큼 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키를 보지 못해서 뭐 약간 아쉬운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눈 많이 내릴 때도 와보고 싶어요. 아, 조용했습니다. 아, 홋카이도의 그 유키 다루마상을 배달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키 다루마상 거기 배달해주는 데를 갔는데, 아, 굉장히 그 귀엽고, 그 이거 누르면은 막 노래 나오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엄청 추웠고, 뭔가 그렇게 그 유키 다루마를 이제 눈사람을 한분한 분한테 소중하게 선물해 준다는 게 굉장히 뭔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소시대 라멘. 라멘은 일단 젠부 오이시 전부 맛있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약간 좀 느끼한 걸 먹었다 하면은 그 카라이 라멘, 그 카라이 제가 산 3단계에 먹었던 그 카라이 라멘을 먹어도 좋고, 아이들, 베이비, 꼬마들이랑 먹을 때는 그 새우, 에비 라멘을 먹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오사카 그리고 도쿄에선 라멘을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뭐 체인점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삿포로에서 정말 이제 조그만 집들 이런 데를 가봤는데, 아,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스케. 아,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니혼호 라멘을 워낙 다이스케 하니까, 아, 라멘책, 내가 쓸까 해서 이제 SM 재팬이랑 또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 먼저 일단 제가 일본 팬분들과 막 가까이 할 기회가 요즘엔 또 많지 않았어가지고, 이 책을 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고, 아,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돼요. 제가 진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처음 책을 내보는 거예요. 진짜 하지메 때 이제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잘 되고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많이 교감을 나누면서 이 삿포로를 시작으로 또 일본의 전국을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볼까 해요. 아,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책 제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제 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추운 날씨니까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노 히처루가 요시.